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립니까? 잘 들리십니까? 소리 잘 들리시는지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김택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녁 늦게 시작해가 미안합니다. 오늘 모임이 또 있고, 저는 오늘 저 주사 맞았습니다. 코로나 2차 접종인데 화이자 맞았어요. 첫 번째는 그 아스트라 맞고 두 번째는 화이자 맞았는데 화이자 맞으니까 화이자는 좀 맞은 자리가 좀 아프네요. 이거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예. 무리하지 않으셔야 될 텐데요. 아, 1차 맞았을 때는 몸살이 났는데, 이번에는 몸살이 안 나야 될 텐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됐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캔법 한번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하는 느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 보험급여가 일반이 9만 5천 원, 정밀이 14만 원입니다. 정밀이 상당히 돈이 많죠. 정밀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 간경변증, 40세 이상에서 만성비형 시형 간염 환자인데 약을 항바이러스 약 쓰는 환자가 됩니다. 간암이나 악성 종양 환자 중에 간 전이를 의심되는 환자. 그 다음에는 간 전이 수술, 간이식 수술 전후 상태. 이럴 때 이제 됩니다. 이때는 수가가 높으지요. 9만 5천이 14만 2천이니까 한 5만 원더 높습니다. 그러면 요 사진은 두장더 찍습니다. 예,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여 산정 방법 요거 한번 나중에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PPT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복부 초음파의 필수 영상이 있습니다. 일반은 12장이 되고 정밀은 두 장이 더 추가됩니다. 좌우 간문맥 분지 횡단상하고 우측 간 정맥을 포함한 간우엽 늑간 스캔상 두장더 추가하면 14장이 되고 정밀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12장, 14장과 모자리죠. 그래서 제가는 28장을 만들었습니다. 꽃배기를 만들었습니다. 28장인데, 28장에를 한번 보시면, 28장을 쭉 따라 하시면, 사실은 시간이 14장 하는 거나 28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14장은 진단에 필요한 최소 영상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14장에다가 간장 초음파 추가 영상이었고, 또 우리 췌장에 단축상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 신장 콩팥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버를 볼때 키드니 안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하니까 28장이 되는데, 요 28장을 순서대로 하면 숙련이 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로우할 때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삼복부를 다 보게 되는 영상이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심하부 종단 스캔. 요거는 뭐를 보려고 하느냐?
좌측과 외측 구역을 볼락하는 겁니다. 주로 S2, S3이고 그 다음에 좌측 간엽의 종대가 되어 있는지 위축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포면의 요철성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벌징이 되어 있는지 슈링키 되어 있는지 포면에 노조랄리티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데 이제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또 설명했지만 리브의 엣지하고 포스테리어 서피스, 안테리어 서피스 요거는 이소파고스 아브도미 아울타 요 영상을 잘 나오면 아브도미 아울타 이소파고스가 나오는 레벨에 엣지가 잘리지 않도록 영상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요 영상은 이 영상은 이제 S1을 보입니다. IVC를 쭉 따라 그 첫 번째 영상에서 프로브를 기울여 가지고 보죠. 리가멘텀 베노슴 S1을 보는 영상입니다. 그렇게 하대정맥하고 간 미상엽을 관찰하는 거죠. 이 미상엽을 관찰합니다. 여기 왜 이쪽에 S1을 보냐면 나중에 서브코스탈에서 S1을 보게 되면 섀도가 가려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S1을 보고 서브코스탈의 S1을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좌측 간엽 횡단 스캔이죠. 이거는 보험에 규정하는 영상입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젠탈 움비리칼 포션에가 포탈 베인이 2번, 3번을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S1, S2, S3, S4의 일부분을 볼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2번, 3번을 다 보고 나중에 이 증명 사진을 찍을 때는 리가멘텀 베노슴하고 S2가 잘 나오는 영상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S1을 보는 영상이죠. 요거는 보십시오. 서브코스탈 라이 서브코스탈에서 해가 IVC 리가멘텀 베노스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젼탈 포션 여기에 S1이 되죠. 여기는 섀도가 가려집니다. 요 리가멘텀 베노스면 섀도 여기는 헤파토두덴을 리가멘트 섀도가 가려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섀도를 피해가면서 S1에 혹시 저에코 병변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S1은 가장 깊숙한데 있기 때문에 전파의 감지에 의해서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S4입니다. S4에 여기는 이제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젼탈 움비리칼 포션 여기 S4로 나는 브라우스인데 S4가 이 관찰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할 때는 코스탈 마진에 딱 붙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프로브를 딱 붙여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해가 세워서 보는데 이쪽에는 우리가 복백이 두꺼움의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에서 백면이 가려지는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포칼 팻 스페어링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이 잘 생깁니다. 그거는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에 의합니다. 그 다음에 리버 시로시스 때 S4가 슈링키 되죠. 왜 슈링키 되냐면 포탈 베인이 이렇게 와가 라테랄로 가는 것은 순방향이지만 이렇게 와가 미디알로 가는 포탈 베인이 꼬부라져가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포탈 텐션 되면 블라스프라이가 더욱 나빠져서 요괴가 슈링키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레프트 포탈 페인, 라이트 포탈 길게 보고 보는 겁니다. 포탈 베인이 보고 그 복측의 인트라파티 바일닥트를 관찰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HCC 중에 디퓨저 타입이나 매시브 타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종양이 포탈 베인을 따라 스프레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양이 잘 안 보이는 수가 있고 리버 시로스에서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포탈 베인의 추모 스롬보시스로 관찰됩니다. 근데
호탈빈의 추모 스롬보시스를 리버 시러시스의 블렌더 스롬보시스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경남 지역에 이 포탈빈의 추모 스롬보시스를 비나인 스롬보시스로 오해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씌우면 GB의 장축이 보입니다. GB의 펀더스 바디 내기 되죠. 그래서 여기에 펀더스 부분에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GB의 내기입니다. 내기 부분. 펀더스 바디 내기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은 프로브를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려서 GB의 장축상을 보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장기에 마찬가지로 장축, 단축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장축만 보면 병변을 놓치죠. 그래서 프로브를 돌리가 단축을 해가 프로브를 밑에서부터 위로 슬라이딩 해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장축에 놓치는 병을 단축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헤파틱 베인을 봅니다. 여기에서 헤파틱 베인은 세 개를 다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위주로 관찰하게 됩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은 레프트 로브, 라이트 로브 나누고 라이트 베인은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나눴습니다. 레프트 헤파틱 베인 메인은 라테랄 미디아 나눴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는 우리가 브랜치는 라테랄의 슈페리얼 임피리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찰하면 S8번, 8번의 일부가 보이고 여기에서 S7번이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도움을 보는 영상입니다. 프로브를 바짝 눕혀가 관찰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8번 영역이 되고 여기 7번 영역이 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데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8번, 7번의 종괴가 그냥 안 보이는데 이렇게 프로브를 바짝 눕혀가 관찰하면 이 부분에 8번, 7번의 결절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짝 눕혔다 하는 것은 여기에 링다운 아티팩트가 나오는 겁니다. 링다운 아티팩트는 렁에 알베올라에 에어가 있고 그 에어 안에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들어있으면 그 전파 빔이 액체에서 리버브레이션을 일으켜가 링다운 아티팩트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에 이 영상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영상입니다. 우측 간협의 우측 간협 횡단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가멘텀 메인 로발 티슈가 있는데고 여기에 안테리얼이 있고 여기 포스테리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프로브로 가니까 안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안테리어 슈페리어는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스테리얼을 가죠. 가서 포스테리얼이 이렇게 브랜치를 쫙쫙 내고 마지막에 횡경막에서 나가는 포탈베인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벤츄랄 포스터 임피리얼 도 액세서리 도살 그 여기 포스터 임피리얼입니다. 포스터 슈페리얼 끝 부분에 이렇게 행경마로 브랜치 가는 것이 포스터 슈페리얼. 그 안테리 임피리얼 포스터 임피리얼 벤츄럴 액세서리 도살 여기 포스터 슈페리얼입니다. 이 영상은 좀 스캔이 상당히 조금 테크닉을 익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라이트 리브의 포스트 임피리얼 엔드까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놓치지 않고 요 부분에 포스트 임피리얼의 병변을 놓지 않고 함께 스캔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해가 GB를 관찰하는데 그냥 슈파인에서 관찰하는 것보다는 이 데쿠비스가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GB 위치는 생각으로 브라이벌 합니다.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GB가 위에 있고 호라이전탈하게 있고
좀 날씬한 사람은 지비가 밑에 있고 버티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 경우에는 슈파에 나오면 지비가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랩터라테랄 대급이 있으면 지비가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여기 푼두스고 바디 부분, 여기 내 부분입니다. 푼두스 쪽은 관찰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관께서 겹쳐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지비를 관찰할 때는 나누어서 푼두스를 먼저 봅니다. 이럴 때는 프로브를 세워서 보고 눕혀서 바디 넥을 보고 바디 이 푼두스 바디 넥을 이렇게 차례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비의 월 시크니스를 뚫고 월을 뚫게는 요게 제일 안 됩니다. 이거는 지비 포사의 펫이 됩니다. 그래서 존파 빔이 직각으로 오는 부분에 요 부분에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 그 다음에 우리가 존파 검사의 선생님들이 상복부에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 우리가 이 바로 이스트라이파틱 바일닥트 CBD 관찰이죠. 환자를 처음에 CBD를 관찰할 때 포탈베인을 먼저 찾습니다. 포탈베인을 찾는 것은 이렇게 보십시오. 프로브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고 조금 눕힙니다. 그러면 포탈베인이 길게 보이죠. 이건 IVC입니다. 포탈베인이 보이면 프로브를 살짝 세웁니다. 약간 세웁니다. 그러면 이 라이트 파티 아트리가 보이고 이스트라이 파티 바일닥트가 보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트레이싱 하게 되죠. 프록시마를 볼 때는 5시 방향, 디스탈 볼 때는 6시 방향, 팡 인트라 PBD가 이렇게 팡크레아스로 들어 헤드로 들어가는 것은 7시입니다. 5시, 6시, 7시. 요거 보십시오. 비스듬하게 5시죠. 프록시말이죠. 디스탈 볼 때는 6시. 판크레아 헤드로 들어가는 것은 7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정밀 영상이 됩니다. 프로브를 요렇게 위로 정밀이 아닙니다. 요거는 일반 영상. 프로브를 이제 늑간 사이로 들어갈 때 보통 7번째 늑간에 사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늑간 사이에 밀착을 하고 해가 꽉 눌러주고 좀 게인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탈베인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이때 프로브를 세웠다 눕혔다 해가지고 이렇게 고래꼬리가 나오는 걸 찾아야 됩니다.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죠. 라이트 헤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안테리어리고 이거는 포스테리어리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라져서 횡격막 쪽으로 가는 안테리어 슈페리얼 벤츄랄 안테리어 슈페리얼 도살 안테리어 임페리얼 벤츄랄 도살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안테리어 슈페리얼 벤츄랄 따라가 보고 도살 따라가 보고 그 다음에 안테리어 임페리얼 벤츄랄 따라가 보고 도살 따라간 다음에 갈라지는 이 부분에서 동영상인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키드니를 찾고 라이트 키드니 장축 사고 프로브를 위로 싹 올려가 약간 앞쪽으로 기울이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면 이쪽은 포스테리얼 이쪽은 안테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요 포탈 베인이 포스테리얼 요 슈페리얼이고 요거는 임페리얼입니다. 칼날 띄우면 포스 임페리얼은 프로브로 하니까 레드 칼라고 포스 슈페리얼은 횡격마로 가니까 블루 칼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 여기 포스 슈페리얼 포스 임페리얼 요건 정밀 초음파 영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밑으로 많이 밀었습니다. 밀으면 라이트 키드니 여기 어퍼고 로우가 됩니다. 요 리버의 끝부분입니다. 포스 임페리얼 봅니다. 왜 이걸 보느냐면 우리가 리버의 라이트의 포스 임페리얼 사각지대죠. 그래서 요 부분의 벽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리버의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의 에코를 대조해 봅니다. 우리가 팩트리 정상 리버는 리버의 에코가 키드니 콜텍스보다 약간 높죠. 가까나 높은데 이게 많이 높아지면 패티 리버가 되죠. 반대로 크로니 리버 디즈가 되면 리버의
에코보다 키드니 콜텍스 에코가 더 높아집니다. 우리 의과대학의 성적은 전부 다 상대 평가 아닙니까? 가령 우리가 이제 저 병리학 시험을 쳤는데 아버지가 묻죠. 야, 너 이번에 병리학 시험 몇 점 땄냐? 하면 60점 땄는데 하면 아버지가 노발대발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야? 성적이 60점이 도대체 뭐냐? 막 방방 뛰죠. 그러면 아버지, 제가 60점이 우리 반의 최고 성적이고 애들의 평균 성적이 30점입니다. 하면 아, 잘했구나. 이래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의과대학은 모두가 상대평가고 초음파 영상도 상대평가입니다. 다음에는 추가 초음파 영상으로 우측 신장 장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장축을 봐가 여기 로우 쪽이고 어퍼죠. 로우 쪽 먼저 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어퍼보고 중간 보고 어퍼보고 여기 아드레날 글랜드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틸팅해가 장축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을 내측, 외측을 관찰하죠. 그 다음에는 단축을 봐야 되죠. 하일룸 쪽을 이렇게 보면 라이트 레날 베인, 레날 아트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레날 베인, 여기 레날 베인이고 여기 레날 아트리 됩니다. 이걸 하일룸을 찾고 난 뒤에 프로브를 위로 슬라이딩, 아래로 슬라이딩 합니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를 보게 됩니다. 판크레아스 좀 어렵죠. SMV, 스프레닉 베인, 여기 SMA, 아울타 IVC, 랩트 레날 베인. 요 SMA 스프레닉 빈 위쪽에 여기 판크레아스 바디가 됩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SMV 스프레닉 빈 SMV 요쪽이 판크레아스 내액이고 요 부분이 운신의 프로세스. 여기 튜블라 스트럭처가 게스트로도넬 아트리 CBD 여기 헤드 내액 운신의 봅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브를 기울여 가지고 이제 바디 테일을 봅니다. 스프레닉 빈, 스프레닉 아트리. 이쪽은 바디고 이거는 프록시멀 테일입니다. 오블라이크하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종단상이 중요합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에서 아브도미널 아올타 SMA 스프레닉 빈, 판크레아스 바디. 이건 스토막의 엔트룸이 됩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오른쪽 리버 쪽으로 가면 SMV가 길게 나오면서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가 포탈 베인이 되고 이쪽이 내액이고 이쪽이 운신에이트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틸팅하면 포탈 베인, IVC, 라이트 레날 아트리, 아도미널 아올타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퍼가 보입니다.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퍼입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보입니다. 여기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요거는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되고 이쪽 것들은 프록시멀 테일이 됩니다. 이렇게 판크레아스 장축 세 개, 단축 네 개를 찍게 됩니다. 다음에는 키드니를 보게 되겠습니다. 환자를 라이트 라테럴 데쿠비스가 봅니다. 키드니 어퍼 미들 로우 여기 스프린이 됩니다. 어퍼 보고 로우 보고 중간 보고 로우로 봅니다. 레프트 키드니가 라이트 키드니보다 위쪽에 있고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키드니는 발생학적으로 펠빅 캐비티 생기가 위로 어센딩하죠. 라이트 키드니는 리버에 걸리고 레프트 키드니는 스프린에 걸리는데 스프린이 훨씬 크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프린을 보게 마지막 28 영상입니다. 이럴 때는 프로브를 반대로 잡습니다. 이렇게 스프린의 크기가 11cm 이상 되면 스프레노메갈리로 봅니다. 그 다음에 스프린의 베인 주위에 있는 저에코 부분이가 판크레아스 디스탈 테일이죠. 스프린의 메스가 있는지 또 스프린 하일룸 쪽에 코라테랄 베슬이 있는지 이걸 관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 게 스프린을 왜 이쪽에 넣느냐 이쪽에 넣어도 되지 않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오른손잡이 있죠. 대부분 오른손으로 스프린 스캔하면
목이 이렇게 모니터가 이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보게 되는데 스프린이 이쪽에 있는 게 우리가 관찰이 더 용이하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위치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8 영상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초음파 공부하는 방법. 지금 보시는 분이 초심자니까 초음파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는 첫째는 스캔법이 중요합니다. 스캔법을 정확한 스캔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스캔을 하려고 하면 위치라든지 환자의 포지션을 걸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노멀 영상, 정상 영상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멀한 영상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CC는 어떤 패턴이 나오고 콜란지오는 어떤 패턴이 나오고 스톤은 어떤 게 나오고 어떤 패턴, 그걸 자꾸 봐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 영상이, 질환 영상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딱 볼 때 아, 그걸 맞춰내게 되죠. 그 다음에 초음파 공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이거는 절대 단기 속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하다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질문하느냐? 알초사 단톡방에다 영상을 올리십시오.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름을 안 쓰고 보내주면 절대 대답 안 합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고 히스토리를 밝혀가 보면 제가 답을 해요. 자꾸 질문을 하면 자꾸 실력이 납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넘어가면 계속 넘어가는데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다음에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개원하신 분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의학과 친해지십시오. 자기가 영상의학 선생님과가 내가 초음파 찍어가 CT나 MR을 보낼 테니까 내가 초음파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잘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갑이죠. 영상의학과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영상의학 다른 데로 의뢰하면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물어야 됩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는 대구의 대경영상의학과의 선생님한테 초음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선생님한테 늘 퇴근하는 길에 가서 물어보니까 6개월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줘. 초음파는 6개월 하면 기초가 됩니다. 그게 절대로 조급증을 내지 마시고 초음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알초사 단톡방에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그게 24.kr에 들어가면 이 증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회원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회원으로 등록하십시오. 제가 저희 병원 증례를 많이 올리고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검색 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홈페이지는 자기가 찾는 증례를 찾기 어려운데 거기에는 들어가서 가령 자기가 만성담낭염을 찾고 싶다면 거기다 만성담낭염에가 클릭하면 케이스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검색이 잘 돼서 증례를 보고 다양한 증례 강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보셔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초음파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했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증례를 끊임없이 공부하면 실력이 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질의응답 시간 하겠습니다. 임성준 선생님 시간이 딱 맞췄네요. 임성준 선생님 62기에 오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죠. 임성준 선생님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임성준 선생님. 임성준 선생님. 목소리라도 보내주십시오. 임성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임성준 선생님. 연결이 안 돼. 연결이 되면 또 보겠습니다. 김동연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김동연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하셔요. 제일 열심히 합니다. 지금 예전보다 촌파가 많이 늘었죠, 김동연 선생님. 제가 서울 메디컬 초음파 이렇게 좀 아카데미에서 여러 번 배웠긴 했습니다. 아직은 실력은 좀 그렇죠. 제자리이긴 합니다. 실력이 많이 늘었을 건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가입했습니까? 아, 네. 그게 한 2년 전에 그렇게 좀 수강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홈페이지. 아, 홈페이지에서는 그냥 일단은 가입해가 정리 한번 보십시오. 강의뿐 네. 아니고 정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원장님. 네. 네, 열심히 보십시오. 네, 선생님. 그러면 질문 하나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네, 목소리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뒤에서 목소리가 또 들리네요. 그러면 안 되겠다. 김택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토요일, 금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아,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문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그 판독지 보면 가끔 간경화에 간에 좌엽이 커져 있다, 간에 뭐 우엽이 위축돼 있다 이런 말을 가끔 보는데요. 예예. 예. 그 간경화가 오면은 간에 좌엽이 그냥 아니죠. 커지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엽이 쪼그라들면서 커지는 것처럼 커지나요? 아, 예. 커지나요? 예. 예. 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리버에 포탈베인이 하이룸이 들어서 랩터 라이트로 갈라지잖아요. 그 포탈 엑텐션이 되면 우리가 라이트 리버의 포탈베인은 깊숙하게 들어있고 랩터 포탈베인은 슈퍼피셜하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베인이 하이룸에서 브라스프라이가 라이트보다 랩터로 많이 가게 됩니다. 아, 네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그렇죠. 블러드가 많이. 그 다음에, 우리가 포탈 하이텐션 되고, 콜라테랄 서큘레이션 되면, 라이트 리프가 랩트로 시프팅 하게 되죠. 그렇죠. 콜라테랄이 생기면? 서큘레이션 되면, 블러드패스를, 라이트 블러드패스를 랩트로 가가지고, 움비리칼 포션에가 리가멘텀 베노슘으로 테레스가 빠져나가. 리가멘드 테레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라이트 리버 레프트를 시프팅 해버려요. 예, 아, 예. 네, 그러면 할때 뭐 상대적으로 아이가 절대적으로 커집니다. 아, 예. 네, 네. 그다음에는 커지는 게 S1이 커집니다. 코데이트 로봇. 왜 커지느냐하면 컴펜시에이터리 하이퍼트로피입니다. 우리가 리버가 포탈하이텐션이 되면 리버를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이룸에서 가장 가까운 S1에다가 블라스프라이를 많이 줘버립니다. 네. 그래서 S1이 컴펜시에이터리 하이퍼트로피 됩니다. 그 다음에는 S4가 슈링키 되거든. 그렇죠. 왜 S4가 슈링키 됩니까? 라터럴 레프트의 메디알 그렇죠. 포탈 브랜치가 각이 그 꺾여서 역방으로 들어가죠. 예, 네, 그래서 블러드 플로우가 순방향이 아니고 역방향. 예, 네, 역방향이어서. 예, 네, 그래서 리버 시로시스의 포탈 헤프텐션은 리버의 S4가 쪼그라듭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네, 네. 그다음에 라이트 리버는 안테리얼보다 포스테리얼이 더 쪼그라듭니다. 왜 포스테리얼 쪼그라지느냐면 포탈 베인이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각각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테리얼 브라스프라이가 나오고 난 뒤에 포스테리얼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분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일름에서 안테리어보다 포스테리어 훨씬 더 페리페리. 예, 그렇죠. 브라드노가 그래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리버시를 포탈할 때 커지는 거는 S1, 그 다음에 S2, S3. 쪼그라드는 거는 S4, S6, S7. 포스테리어 쪽입니다. 그렇죠? 4번, 6, 7이 됩니다. 그러면 리버가 전체적으로 공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공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네, 좋은 네. 질문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다른 쌤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네, 우리 셸리 김 쌤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네. 우리 미인의 얼굴이 김현재 쌤님 나왔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아, 그 뭐. 그 소아 환자에서 네, 소아 환자에서 항복부를 해봤는데요. 예. 근데 아홉 살인데 발달 지체가 있어가지고 아. 소리를 많이 지르더라고요. 소아는 제일 크기입니다. 소아는 좋은 점 뭐 배가 얇아가 좁아가 잘 보이는데 나쁜 점은 애들이 코프레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도 가끔 우리 소아 환자들 와가 앞에 봐달라고 하거든요. 아, 진땀을 내. 초딩 정도는 괜찮은데 그 밑에는 막 설쳐가지고 막 아, 힘들어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좀 되면 괜찮죠. 1학년 들어가면 괜찮은데 초딩에 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아과는 초음파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림프노드하고 그 다음에 복부에 이제 애들 장염이라든지 압배라든지 인터셉시라든지 이런 걸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배아파가 올 때는 무조건 초음파를 대봐야 됩니다. 대구에 소아과 소정과 선생님인데 아주 초음파를 잘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뭐 막 뱀마프다 갔다 갔다 대해가지고 지금 초음파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갔다 대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소아관 초음파는 다음 주에 우리 소아관 초음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자꾸 하면 쉽습니다. 예, 김현주 쌤 잘해가지고 소아관 초음파 1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선생님 없죠.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9시에 만나겠습니다. 시간을 다시 하고 오늘 강의 자료는 여기로 보내드릴게요. 전번에 한번 일괄적으로 보내줬지만 다시 또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시 되십시오. 예.